오늘의 요리 청국장찌개와 김치밥을 다시 살펴볼까요? 청국장찌개는 먼저 납작선 소고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 버무려주세요. 두부, 표고버섯, 무는 깍둑 썰어줍니다.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납작선 소고기, 배추김치를 넣어 볶은 뒤 쌀뜨물을 넣어 끓여주세요.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무를 넣어 볶다가 청국장, 고춧가루를 섞어줍니다. 국이 끓어오르면 표고버섯을 넣어 3분 정도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볶은 청국장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. 어슷선 대파, 풋고추, 홍고추, 두부, 소금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청국장찌개 완성! 김치밥은 우선 채썬 소고기에 간장, 다진 마늘, 후춧가루를 버무려 밑간해주세요.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불린 쌀을 넣어 볶아줍니다. 잘게 썬 배추김치, 채썬 소고기, 물, 통들깨를 넣고 센 불에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약불로 줄인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. 물, 간장, 으깬 두부, 다진 양파, 명란젓, 다진 부추, 들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김치밥 완성! 오늘의 요리 청국장찌개와 김치밥으로 최고의 만찬을 누려보세요. 다음 시간엔 잡내채로 깔끔한 양념맛이 닭고기에 쏙쏙 뺀 술찜닭과 꼬들꼬들한 목이버섯 장아찌! 절대 놓치지 마세요!